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저기 보신다 그래서 한번 저도 와봤어요. 약속 지키러 왔어요. 보실까요? 아, 명령기 나가죠? 아. 3년 만인가. 아, 목소리 좋아. 바깥 공기를 쐬는 게. 아. 세윤이 아버지.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어? 여러분 지금 감동 타임이에요. 제 감동력이 들어가거든요. 대한민국 연예대상 이종기 그리고 하정우 온주환 씨랑 올라왔을 때 그 연기 보여드립니다. 예, 지금 갑니다. 큐. 그렇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세윤이랑 놀아주세요. 하, 여기서 마시면서 유행어 나오죠. 요 나오죠. 여러분 요 나옵니다. 이걸로 제가 6개월 웃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요에 죽었네 내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넘어보세요. 뛰는 연기. 차. 며느리다. 무슨 냄새지? 철하다! 어머니! 어머니! 미친 것 같다, 누구? 미친 것 같다, 누구? 자, 여기서 바뀝니다. 어, 네 안전이라고 그냥 밥을 먹고 있나냐? 나가라! 나가라! 이게 말도 여기서 액션, 액션! 그렇지! 잘, 잘 쓰러집니다. 야 야, 이거 기가 막힌데요. 네. 아, 연기 보소. 아, 기가 막힙니다. 자, 나가라. 자, 웃음 터졌죠? 자, 그렇지. 더. 자, 여기 무당 연기가 주었습니다. 무당 보세요. 자, 큐! 허이! 허이! 아, 마신 녀석들 영상을 뭐, 맨날 보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거의 맨날 봐요. 제가 활약 한편 위주로. 유민상 씨는 보면서 무슨 얘기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라이브로 사실 인스타 라이브도 잘 못하거든요. 좀 낯가려가지고. 어, 네 안전이라고 그냥 밥을 먹고 있나냐? 아, 이수경이 자기 유튜브 홍보하고 하셨어요? 거기에 좀 매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아, 순댓국 광고도 하고 계시고 과자 드시고 하셨어요? 뭐, 그 형 이따 갔네요, 그냥. 공부하셨잖아요. 연기 봐라. 여기서 누워있어요. 여기서 누워 있어요. 당장 일어나요. 당장 일어나요. 할아버지 당장 일어나. 유민상 씨의 황금 애드리브 나오죠. 아, 너무 놀랐어. 할아버지. 왜 이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50만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1150명 정도만 쭉쭉쭉 몰고 오시면 50만에서 제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만 좀 제 방송 중에 요 끝날 때 끝나기 전까지만 딱 50만 만들어 놓으면 아, 제가 마신 녀석들도 목요일날 녹화 가서 큰 소리 한번 치려고요. 여러분, 제가 반응이 좋아야 김준현 씨가 옵니다. 저희가 김준현 씨 꼬시고 있어요. 저까지 왔다 가면
김지현 씨가 이제 3탄으로 오겠죠. 어느 순간 여러분께 이벤트성으로 쫙 나타날 겁니다. 이벤트로. 성대모사 해주세요. 성대모사. 한 잔 더 하세요. 김준영 씨 새벽 2시 성대모사였어요. 유인상 씨 아침 6시. 총 쏘는 게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때 정말 배고파서 그냥 매운탕 먹고 싶어서 화나는데 민상이 형이 상황극을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다 마흔줄인데 저렇게 노는 게 참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다 마흔이고 민상이 형, 준현이 형은 마흔이 됐고 마흔하나고 민규 형이 누나가 이제 따라가고 있고 저도 바로 밑에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데 정말 그 이 네 명은 저한테는 한 70, 80 먹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멤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맛있는 녀석들은 사실 멤버 4명에게 사실 그 인생 프로라고 할 수 있죠. 예, 김준현 씨도 물론 김준현 씨는 뭐 지금도 스타고 시작할 때도 스타였지만 이 프로그램을 가장 또 애정하고 저희 멤버들이 너무 똘똘 뭉쳐서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도는 아마 이게 1번이 아닐까. 아, 4명에게. 청담동에 40억짜리 고층 빌딩 언제 완공되나요 하셨는데요. 제가 강호동이라고 청담동 아니고 천호동 아니고 강호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아 빌딩 그 아무튼 사기받아서 안 짓기로 했어요. 예. 조까지는 못 벌 것 같아요. 아 조까지 벌기라는 좀 야 제가 조까지 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까지는 안 될걸요. 예. 여러분도 진짜 모든 일 성공하셔가지고 뭐 억까지를 넘어서 조까지 버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해 주셔서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주연입니다. 몇 킬로예요 하셨는데요. 글쎄 오늘 저희는 이제 뚱보들의 느낌을 알거든요. 오늘은 원투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원투원투어 원투원 원투원투어. 아, 좀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유민상 씨가 왔을 때는 조명이 없다고 좀 뭐라 그랬거든요. 극조에서 조명이 들어왔네요. 세현님 왜 이렇게 멸치됐어요 하셨는데 지금 턱이 있어요.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일에 식사 조절하죠. 목요일날 마신 녀석들인데 소풍 가기 전날 기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잡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순간 962명 됐습니다. 아 방송 끝날 때까지 진짜 50만은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독 좋아요 여러분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여러분 지겹기도 하실 거고 구독 좋아요 사실 뭐 이게 뭐 강압적으로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또 노력하면 또 확 늘겠죠. 예.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좀 예 좀 거짓말하지 마시고 예 한 번만 좀 눌러주세요. 예. 자 나는 구독을 누르고 지금 보고 있다. 손. 아 손. 우리 킬러킴. 아우 다 손이네. 다 손이야. 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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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 손. 손 발 누구야 발 누구야. 전지 후지 말고 전지가 맛있긴 한데 후지가 좀 싸죠 그죠. 변경장은 오른손에 잘려 내가 괜한 소리 했구만. 변경장은 오른손에 잘려 내가 괜한 구독을 원한 건가. 예. 만녀석 먹방을 보는 방송인가요 문세현씨 이야기 듣는 방송인가 하셨는데요. 저도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영상 틀어놓고 말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 라디오에서 노래 나갈 때 라디오 DJ가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자 말을 1분간 줄여보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말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왜 앉아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이거 한 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런데도 저도 이거 한 번 안 봤거든요. 한 세네 번 봤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내용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의리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신 김에 이제 1000명, 1019명 남았거든요. 예, 눌러주세요. 아유 또 떨어지네. 아 올라가네. 이 사람 미치면 이게 좋을 정도 아니고 왔다 갔다 지금 예. 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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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이게 왜 캠 앞에서 BJ분들이 이렇게 흥분한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이렇게 오래 생방은 거의 뭐 처음 혼자 해보는데 여러분 미치겠어요. 지금 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에 맞춰서 돌아버리겠어요. 일부러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한 번에 지금 계속 눌렀다 뺐다 하는데 어어어 오른손을 잘리지.
장난하지 마, 이게. 예. 아유, 계속 장난하시네. 여러분, 장난하실 거면, 이왕 장난하실 거면 한번 쭉 올려봤다가, 한번 쭉 뺐다가, 자, 여기 계신 분들, 자, 구독, 단추를 일단 쭉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쭉 누르고, 쭉 뺐다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구독 한번 쭉 눌러주세요. 그치, 쭉! 안 올라가잖아. 자, 다 누르셨나? 어? 떨어지는데? 여러분, 빼지 마세요. 여러분, 미안해요. 올려요. 여러분, 미안해요. 안 할게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오, 올려요. 옆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올려야 돼요. 올려. 영상 보지 말고 내기 들어. 영상 보지 마. 영상 보려고 보인 거 아니야. 올려. 여러분, 장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쭉쭉쭉 더 올려야 돼요. 예. 여기, 그러면 49만 9천까지만 갑시다. 예. 조금만. 예. 됐어요. 자,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예. 990명 지금 9분 남았습니다. 9천명까지 8분 남았고요. 7분 남았습니다. 6분. 7분. 5분. 8분. 6분. 7분. 9분. 8분. 10분. 9분. 여러분. 49만 9천 제발. 그치. 7분. 아, 사약 들라 듣지 말고 내 얘기 들어. 한 번. 49만 9천 1명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저 탈모 없죠, 아직? 여러분, 체크 좀 해주세요. 제 정수를 못 봐가지고. 이 샵에 가면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아직 탈모 없죠? 괜찮죠? 네, 실방이에요, 실방. 실방. 아, 여러분 이 영상을 봤는데요. 아, 이게 저 거의 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뭐 잘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즐거운 시간 저도 보냈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약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에너지를 받아갑니다. 예, 이거 재밌네요. 예, 재밌으니까 자주 올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쭉쭉 인사드리고 우리 이벤트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아무튼 마신 녀석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고맙고요.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마신 녀석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잘 자요. 이거 어떻게 끄냐? 어딜 눌러? 이게 뭐 컴퓨터 꺼야 돼요? 이거 누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끄는 거지. 여러분 갈게요. 꺼준다. 오징어 집. 아, 오징어 집 맛있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오징어 집이야, 오징어 집. 오징어 집인 줄 알고 한 3년 살았거든요, 35년? 오징어 집이란 말에 한번 쓰러졌잖아요, 놀래가지고. 충격 먹었었어요. 오징어 집인 줄 알고 살았다가. 오징어 집.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뭐, 뭐 다 좋아하는데요. 뭐 꼬소미 한때 빠져가지고 어디 촬영 현장 가면 꼬소미만 찾아다 댕긴 적 한번 있었어요. 꼬소미. 아, 여러분 요즘 트러플 오일 유행이잖아요. 저희도 TV로도 먹고 저기 집사불채 나가서도 준현이 형이 했는데 아, 트러플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양파링에다가 트러플을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를 그 신동엽 씨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게 빠져가지고 맥주 안주로 너무 좋더라고요. 뭐, 그, 양주, 뭐, 저 뭐냐, 뭐 이런 위스키 너무 좋다고 하던데 저는 맥주 생각이 너무 났어요. 여러분, 양파링에 그 트러플 오일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 바로 옆에 있는 안주가 삼겹살이었는데 삼겹살 먹다가 갑자기 양파링만 계속 먹었어요. 저 그러니까 트러플을 시켰어요. 구독과 좋아요!